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통일에 대한 염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학교 통일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에 아이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6.25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남북 분단과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해봅니다. 친구들과 같이 통일 수업을 하니까 친구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좋았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자신의 생각을 종이에 적어 칠판에 붙입니다. 통일에 대한 염원을 온도로도 표시해봅니다.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해서 재미있기도 했고 평화와 통일의 관계를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해 아이들은 통일에 대해 배우고 평화 감수성과 균형적인 시각을 키웁니다.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맞이할 우리 아이들에게는 통일과 내 삶을 연결짓고 또 평화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평화 감수성은 일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아이들이 평화와 번영의 소중함을 깨닫고 평화 통일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통일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 신익환입니다.